자, 근데 트로트 가수들 사실 아까 우리 홍자도 보니까 어깨춤을 추게는 흥은 기본인데. 네. 만약에 내 기분이 좀 다운됐다 어떻게 흥을 끌어올려요 두 분은? 내 기분이 그럴 때. 내 기분이 좀 다운될 수도 있고. 어떻게 끌어올리죠? 일단 트로트 가수기 때문에 그렇죠. 신나는 트로트를 들으면서 연습하면서 흥을 끌어올리죠. 맞아요. 일단 네.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노래를 부르거나 일단 뭐 제가 그런 좀 분위기 이게 좀 싸한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끌어올리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. 정적을 싫어하잖아요. 뭐 운동을 한다든지 혼자서 이상한 짓을 해갖고 뭐 상대방들을 웃긴다든지 막 그렇죠. 이런 것들. 정적이 생기다 술자리에서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그렇죠. 나가 없어요. 사실 바꾸면 지난 4월에 철파임에 한번 와주셨어요. 맞습니다. 그때도 라이브를 불러줬는데. 홍자는 첫 출연입니다. 네, 저는 처음입니다. 방금 부른 건 까딱 없어요. 네. 이게 언제 나온 곡이죠? 제가 이게 5월 달에 나온 노래인데요. 이 노래는 저희 오빠가 작사 작곡을 다 해줬어요. 오빠가? 네. 오빠라면 친오빠요. 오. 야, 우리 초등학교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? 또 두 분이 또 같은 또 이렇게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. 맞습니다. 네, 후배, 초등학교 후배인데 또 1년 후배. 예, 형님은 또 형님도 또 제 초등학교 또 선배님. 네. 그렇군요. 우리 아버님 아빠도 후배. 야, 그렇군요. 어디 언양 초등학교? 맞아요, 네. 언양 초등학교. 오늘 울산 특집이다. 맞습니다. 다 울주군이지 않습니까? 또 이것도 울산 광주 울주군. 좋다. 형님은 사생. 그렇지. 네. 아니 까딱 없어 이 노래 포인트가 있나요?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살려야 맛이 잘 살까요? 그깟 사랑 까딱 없어요. 이렇게 머리를 까딱 하면서 손을 이제 세 개를 올려서. 그렇죠. 까딱 없어요. 역시 트로트 가수. 이 까딱 할 때 완전히 까딱 그렇죠. 네. 까딱 없어요. 역시. 야, 우리 박구는 데뷔가 이제 2년 차죠? 네, 맞습니다. 홍자는 데뷔 몇 년 차예요? 2개월 있으면 10년 차 됩니다. 10년 차가 되고. 홍자가 아까 1년 학교 선배고 누나고. 맞습니다. 네. 쳐다도 못 볼 것 같은데 옆으로. 네. 말 괜히 했네. 전면도 못 쳐다보고 옆으로도 못 쳐다보고 땅만 보고 있겠습니다. 친하죠? 네, 잘 지내죠. 네. 저희가 울산 홍보대사라서 네.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. 그렇군요. 네. 자, 우리 3000번님은 오늘 울산의 아들 딸 특집인가요? 울산에서 응원합니다. 이렇게 응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실 트로트 가수들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 라이브를 해내잖아요. 그렇죠. 두 분도 기억에 남는 극한 무대가 있나요? 우리 2년차 박구는 저는 사실 아직까지 무대를 많이 못 써봐가지고 근데 아직 극한이라고 하면 극한이라 하면 딱 그건 것 같습니다. 극한은 강철 부대 셌죠. 맞습니다. 그것도 그런데 이제 또 저희 가수들이 또 팬분들의 그리고 또 사랑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?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이제 저희가 대면을 못하고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정말 힘든 그런 이제 진짜 그 빨리 극한의 무대 같습니다.